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포스코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최소 만 원 이상의 배당을 추진합니다. 포스코는 오늘 임시주주총회 참고 자료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,160만 주 중 일부를 연내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올해까지 지배 지분 연결순 이익의 30% 수준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만 원 이상으로 배당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포스코는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회사의 상장이 아닌 지주회사 유상증자를 우선시해 지주사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